저희가 캠핑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. 너무 저희가 컴백 당일날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을 뵀잖아요. 모든 분들이 미스터 미스터 곡을 알고 계시더라고요. 맞아, 맞아. 깜짝 놀랐어요. 바로 반응을 이렇게 체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. 나오자마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소녀시대 미스터 미스터 한 번만 들어도 흥얼거리게 되는데요.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나오는 앨범이라 뭐 당연히 신중하게 선택은 해야 되긴 하지만 이번에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되나. 가이드 곡을 딱 받았을 때 제가 마음에 들면 잘 안 돼요. 이게 징크스입니다. 그리고 제가 별로 이 노래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잘 돼요. 이번 노래 어땠어요? 이번 노래? 이 노래 좋았는데? 소원을 말해봐 어땠어요? 소원을 말해봐 그쵸, 뭐 그냥 그랬어요. 지휘가 진짜 별로였어요. 저는. 근데 대박이 났구나.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 기억나세요? 우리 이제. 지하철을 타고 게릴라 데이트할 때. 아 기억나요. 그때 한번 보고 오죠. 안돼. 6년 전입니다. 게릴라 데이트. 확실히 내 나이가 드니까. 이제 막 20살이 됐던 소녀시대. 연애가 준규와 함께 지하철을 탑니다. 써니 춤을 췄죠. 데뷔 이후 최초로 남성 댄스들과 댄서들과 호흡을 맞춘다. 이번 노래에서 남자들과 춤을 추는 소.